강릉 현장입니다.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풍경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집터입니다. 근데 좀 토목공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. 토목공사 도면을 보니 이쪽으로 길을 만들고 저곳 저 보이는 어딘가쯤 금을 그어서 잘라내서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고 이쯤에서 보강토목공사를 하겠죠. 그렇게 요 지역이 1단, 그리고 저 뒤로 보강토를 또 해서 저쪽으로는 이제 집터. 높이 차이가 얼추 한 7m 이상 날것 같습니다. 이쪽 도로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집터까지. 측량을 안 해봤기 때문에 1~2m 차이 너무 우습게 날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경사가 어느 정도냐? 제 느낌적 느낌으로 수평을 보자면 이 정도. 이게 이제 영상으로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약 1m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경계 측량을 쭉 해놓으셨고요. 아, 여긴 아니군요. 여기는 남의 땅인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깎아서 단을 만들고 저 밑으로 또 깎아서 단을 만들고 이쪽으로 길을 만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경계 측량 말뚝이 오밀조밀하게 박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경계가 형성되어 있나 봅니다. 이곳에 이게 가시가 많은 이 나무가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동네에는 이게 많아요. 이게 많습니다. 근데 좀 벤 흔적도 좀 보이고요. 다른 필지에 있는 나무가 경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주변에는 축사도 없고 집도 없고 식당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요. 이곳에서 강릉시 쪽으로 한 15분 정도 나가야 뭔가 인간의 삶을 영위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. 저 멀리 마을이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로밭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강릉 대지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. 땅은 마지막으로 지금 땅 자체는 밭으로 쓰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좋아 보이는데 강원도라 역시 거친 느낌이 나고 이렇게 돌이 많아요. 이렇게 강돌 같은 돌들이 많습니다. 이 여기처럼 저 진입로 쪽에도 수로 공사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.
뒤에는 또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에 펜션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 지어지면 나중에 예약을 해서 저도 한번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. 조용하고 좋습니다. 저 앞엔 또 큰 그 강이 있어요.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름철에 또는 겨울철에도 괜찮은 놀이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